순창군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사전 모집합니다. 고창군이 지경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조성하는 동계면 공공임대주택이 다음 달 준공되는 가운데 입주자 모집이 오는 22일부터 닷새간 이루어집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3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상 3층 연면적 1,100제곱미터 규모의 연립주택 한 동이며 9월 초 입주합니다. 세대수는 전용 면적 65제곱미터 10세대와 32제곱미터 4세대이며 임대료는 각각 17만 3천 원과 8만 5천 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시작되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고창마켓이 4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매출 20억 원을 목표로 하는 고창마켓은 그동안 테마 기획전을 수시로 열고 SNS를 통해 소비자와의 교감을 이끌어내며 판매 플랫폼을 확대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달 말일에 개막하는 제28회 무주 반딧불 축제를 앞두고 종합계획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무주군과 재전위원회는 바가지 요금, 일회용품, 안전사고 없는 산무축제를 기본으로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반디 빛의 향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장수군이 올 하반기 무상 퇴비 신청을 추가로 접수합니다. 군은 아직까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경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재배 농가에 무상으로 퇴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